이번 서머스플릿에 참여하는 10개 팀 감독님과 대표 선수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공통 질문을 2개 드리고 그 이후에 기자님들의 개별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미디어데이인 만큼 저희 스플릿에 대한 각오가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공통 질문 첫 번째로 이번 스플릿에 대한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저축은행 브리온부터 순서는 오른쪽으로 향할 거고요.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선수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범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OK저축은행 감독 최범입니다. 썸머 시즌은 좀 스프링보다 나은 시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저희 뭐 게임 단위나 전화 이렇게 목표고요. 매 게임 좀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OK저축은행 그리운 박노현입니다. 저는 스프링 시즌보다 이제 성적도 성적이겠지만 경기력을 최대한 좋은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 부분을 되게 중심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농심 레드포스가 이제 작년 스프링부터 비슷한 멤버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서 이번 시즌에는 저희 팀의 이제 팬분들이 좀 오랜 팬분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성적까지 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부거 김다현입니다. 이번 서머 시즌 저희 농심이 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좀 더 전 시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해볼 예정입니다. 네, 김대우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서머 때는 이제 스프링 때보다 조금 더 이제 동서부의 그런 갭을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이렇게 보는 맛이 나는 그런 팀을 만들 수 있게 경기력을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목표에서 플레이오프 가서 롤드컵 출전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때는 플레이오프였다면 이번 서머 때는 롤드컵 갈 수 있도록 달려보겠습니다. 네, 강동훈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훈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잘해서 오랫동안 경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뭐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는 게 집중할 생각이고 꼭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동안 이제 뭐 문제점들은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서 선거 때는 최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들러스기아 감독 주파 이재민입니다. 네. 스프링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최상위권 팀들과 붙었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썸머 때는 스프링보다 재밌는 경기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꼭 나중에는 월즈 진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욱 감독님. 안녕하세요. KX 감독 유상욱입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제 롤드컵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NT KX 해나입니다. 저는 이제 스프링 때보다 더 잘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DRX 감독 김목경입니다. 저희가 스프링 시즌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썸머 때는 확실히 스프링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력과 그리고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좀 더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RX 탑 아스칼입니다. 스프링의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서 서머에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나 팀적 성적 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어서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생명 스포츠 감독 최인규입니다. 스프링 시즌 되게 아쉽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서머 시즌에는 아쉬움 남지 않게 또 우승해서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생명 e스포츠의 정글러 맡고 있는 피나산 왕호입니다. 스프링 시즌 때 3위라는 성적 거뒀는데 썸머 때는 무조건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지 감독 김정수입니다. 스프링 시즌하고 MSI 시즌 모두 바쁘게 지냈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선두들하고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벤즈의 서포트를 갖고 있는 벤즈 순신화 갑니다. 결승전에 가는 게 목표고 결승전에 간다면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균 감독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영 감독 김정균입니다. 이번 썸머 시즌 각오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는 우승이지만 초기 때부터 이제 너무 달린다 이런 느낌보다 조급해하지 않고 마지막 무대에서 좋은 경기를 볼 수 있게 그 이전까지 좀 여유롭게 준비 잘하고 썸머 시즌 때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홍아이스 선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1 고마요시 이민영입니다. 목표는 컨디션 관리 좀 잘하면서 기복 없는 경기력 보여주는 게 목표이고요. 최종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의 이번 시즌 이만의 각오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이어서 우승할 것 같은 팀을 지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 팀은 제외하고 뽑아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시봉을 하나 드릴 예정인데요. 지시봉을 드리면 선수분들이 지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감독님과 상의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상의가 끝나셨나요? 아직인가요? 네, 상의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지시봉으로 이번 시즌 우승할 것 같은 팀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우승할 것 같은 팀을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한 분씩 다 어떤 팀을 골랐는지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RX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스칼 선수, 어떤 팀 꼽아주셨는지, 왜 꼽아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젠지 팀을 골랐고요. 스프링 그리고 MSI 우승하는 걸 보면서 되게 잘한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좋은 기록을 세울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지를 꼽아주셨습니다. 해나 선수 어디 꼽아주셨나요? 저희도 젠지 팀을 골랐는데 MSI를 되게 잘하고 우승도 하셔가지고 이제 잘하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쇼베이커 선수는요? 저도 젠지를 뽑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약점도 없고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프트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젠지를 뽑았고 상대하는 입장에서 픽의 자유도 되게 높고 또 게임에서도 자 수행할 수 있는 롤이 많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커즈 선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젠지를 뽑았는데 젠지가 스프링이랑 MSI 다 운으로만 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네, 또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 선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젠지를 뽑았고요.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 너무 퍼포먼스가 다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선거 때도 되게 잘하지 않을까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건 선수 젠지가 아니었던 것 같이 봤는데요. 어떤 팀 골라주셨나요? 아, 네. 저도 젠지를 골랐어요. 아, 그런가요? 각도가 아, 예. 좀 그랬나봐요. 네, 일단 개인 기량들이 다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증명을 MSI에서 즐기는 스프링 우승하면서 증명을 생각해서 네, 젠지를 골랐습니다. 네, 현재까지 모든 팀 선수들이 젠지를 골라주셨습니다. 피넛 선수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젠지를 뽑았고요. 앞에 말한 이유들처럼 딱히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2연속 지금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탄력 받을 것 같아서 젠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쿠마일스 선수도 젠지를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한화생명 골랐고요. 뭔가 썸머를 좀 더 준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균형을 위해서 하나가 힘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화생명 골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8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젠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리엔즈 선수 어떤 선택해 주셨을까요? 저는 티원을 골랐고요. 항상 그 경기가 오래 갈수록 되게 강한 팀이라 느꼈고 구마이 선수도 MSI에서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티원을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젠지 8표, 팀원 1표, 한화생명 1표를 받았는데요. 서머 시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팀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두 가지는 모두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실 시간인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어떤 선수에게 질문하실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시봉을 좀 회수를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모스 김영근입니다. 저는 김정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MSI와 스프링 스플릿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봄 시즌을 지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머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준비 중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네, 성적 우승을 두 번이나 했는데 아쉬웠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서머 때는 선수들하고 아직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근데 이제 얘기했던 건 주도권 픽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 픽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우리가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선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글로벌 프로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구어 선수랑 김목현 감독님께 찾고 싶은데, 구어 선수 되게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코치하시다가 그래서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목경 감독님은 그 예전에 국어 선수랑 같이 그 코치 시절에 같은 팀에서 활동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어떤 선수로 기억하는지 또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선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좀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고 그 농신 다른 선수들이 되게 그래도 괜찮게 잘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해서 그 선수들이랑 같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좀 잘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목경 감독님. 국어 선수가 제대하기 전에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코치로 복귀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축하를 해줬었는데 갑자기 선수가 되어서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 때 당시에도 게임을 보는 눈도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소통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를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선수를 할 수 있는 꿈이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왼편에 계신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리고 그 다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디스이즈 게임 김승우 기자입니다. 저는 디플러스 기아 쇼메이커 선수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코르키가 리어크 됐는데 쇼메이커 선수가 아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D 코르키를 굉장히 잘 다루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크된 코르키가 솔로랭크에서 방관 코르키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메이커 선수의 코르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코르키가 뭐 장점도 많지만 좀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엄청 메타 픽일지는 잘 모르겠고 가끔씩 활용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계셨던 기자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리인 문지찬입니다. 저는 그 T1 김종균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T1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이랑 MSI도 되게 아쉽게 좀 마무리를 하셨었는데 물론 정말 그 결승 문턱에서 좀 좌절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번 스프링 시즌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좀 서머 시즌에 우리 팀이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T1이 지난 시즌 막바지까지도 좀 디도스로 인해서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서머 시즌에도 이런 부분들과 좀 싸워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제 사옥에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라이엇 패치 있는 이후에 다른 이제 다른 이제 디도스가 원래 처음에 저도 봤었던 게 이제 뭐 DJ들 뭐 방송, 롤 방송 이런 쪽에서 봤었는데 원래 이전엔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디도스가 안 걸리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조금 좀 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옥에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해봤을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해결됐다 안 됐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 시즌 굉장히 좀 아쉽게 졌지만 MSI도 동일하게 근데 졌던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이제 선수들 뭐 컨디션 관리와 또 이제 스태프들과 같이 티어 정리 또는 메타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똑같이 이제 선수단 전체가 포기하지 않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각오 때 말씀드렸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계속 마지막 썸머도 있지만 롤드컵 막 24년도 마지막까지 좀 여유롭게 준비 잘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여기 맨 앞에 계신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 프로 미윤파입니다. 저 라스칼 선수한테 질문인데요. 이제 또 탑에서 지금 화제가 된 가장 거의 최고의 P라고 꼽히는 게 이제 스카노인데, 저 라스칼 선수가 뭐 스크림에서나 솔레인에서나 스카노 굉장히 좀 잘 다룬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좀 스카노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되게 숙련도가 좀 필요한 챔피언이라 잘 못했었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앵커 계열에서도 되게 뭐 CC기나 좀 뭐 이니시 이런 거에 부족함도 없고 좀 탱커인데 포지션 뭐 한타 때 포지션 잡기 자유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앞라인에 있어도 되고 돌아도 되고 되게
좀 창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챔피언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원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스프링 시즌 때 한 끗 차이로 결승전이랑 MSI 진출을 놓쳤습니다. 그 MSI를 보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보셨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즌의 기억이 서머 시즌을 앞두고 동기부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MSI 대회 당연히 봤고요. 스프링 3위에서 뭐 MSI가 더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은 막 엄청 들진 않았던 것 같고 MSI 보면서 잘한다 팀들이 잘한다 라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라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네,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고요. 꼭 3위가 아니더라도 스프링 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못 얻어냈으니까 서머 때는 어떤 성적을 냈어도 스프링 때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GD넷 코리아 강한결입니다. 김정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MSI 우승을 하면서 롤드컵 티켓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메타 연구라든지 그런 거에서 자유도가 높아질 좀 자유가 생길 것 같아요. 좀 감독님이랑 이제 리엔즈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도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서머 시즌 때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해보자라는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서 아마 다양한 시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광동이랑 농심 감독님께 하나씩 여쭤보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서머 스토브리그 때 에디 선수가 영입된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농심에서는 에디 선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김대우 감독님은 과거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에디 선수와 굉장한 좀 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디 선수는 지금 게임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켜봤을 때 아직은 조금 적응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좀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아직 좀 난관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제 에디 선수가 추구하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또 프로팀 단위에서 이제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옛날 그런 일들은 좀 과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좀 바라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에디 선수랑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에디 선수가 이제 광동에 직접 놀러 와서 약간 프로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었고 저한테 이제 프로 관련된 상담도 몇 번 꽤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로 광동 선수들한테도 방송에서도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했던 말인데 광동의 탑이 두두가 아니었다면 난 에디를 일본 들어 썼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저는 에디를 잘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농심에서 에디를 잘 다듬어 가지고 최적화를 해가지고 에디의 장단을 잘 살려낸다면 저는 좀 되게 재밌는 경기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에디 선수는 의외로 피지컬도 뛰어나고 정석적인 움직임도 하려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두 분께 모두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의 유영규 기자입니다. 리엔즈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MSI 우승과 MVP를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로서 기뻤는데요. 저도 그 소감이 좀 많이 궁금한 게 이번에 그 젠지 우승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국제전 첫 우승을 거두기도 했고 특히 우리 탑 기인 선수가 오랜 그 힘든 과정 끝에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속칭 말로 그 성공을 권정대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선수단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소감, 개인적인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MSI 때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해서 당연히 좋았고요,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결승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서 그냥 MVP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팀이 승리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이제 올 서머도 우리가 잘했던 거는 스프링과 MSI였던 것 뿐이어서 그냥 오는 서머도 다시 도전자의 마음으로 잘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톤의 박형규 기자입니다. 저는 젠지 감독님이랑 선수께 질문 드려왔는데 이제 오랜 시간 만에 MSI 월드컵을 한국에 LCK로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LCK 팀의 어떤 골든로드에 도전하게 됐다는 기대감이 팬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골든로드에 대한 포부 같은 게 있으시면은 두 분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했는데 기대하는 선수도 있고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하자는 선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건 딱히 의심 안 하는 것 같아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딱히 의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식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리인 대찬입니다. 저는 김대호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이 이제 지난 스프링 시즌에서도 좋은 성적 거뒀지만 서머 시즌에서도 그 전통의 강팀들을 위협하고 또 롤드컵까지 진출할 수 있는 좀 저력을 가진 다크호스로 많이 뽑히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은 또 최기명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또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 뭐 본격적인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이제 스크림을 통해서 최기명 선수 합류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번 서머 시즌에 좀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실 것 같으신지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동은 조금 이렇게 불균형한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결과로 이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업셋이 가장 당하기도 하기도 그 균형을 많이 허무는 팀이 됐었죠. 이제 그런 원인에 있어서 이제 정글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인데 바텀이 이제 약간 그 좀 장점이 너무 한쪽으로만 특화되어 있어서 약점을 파였을 때 좀 저희가 힘을 잘 못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최기명 선수를 영입하게 됐고요. 최기명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카닉 하드웨어가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딜은 약간 팀의 중후반부를 좀 이렇게 좀 잡아주기도 하고 해서 왕동도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연습생 생활도 2군 3군도 해본 적이 없는 진짜 생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고 좀 많이 눌려있고 이제 베테랑인 적팀 프로들한테 이리저리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 과정을 다 잘 이수하고 나면 롤드컵이 아니라 LCK에서 어떤 이변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네 받아보고요. 처음 드신 기자님들께 모두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원수 박상진 기자고요. 저는 브리언 최혁원 감독님과 DRX 김목범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저번 스프링을 하면서 두 분은 제가 이제 회장 인터뷰에서 많이 뵙고 그때마다 이제 팀의 개선을 계속 찾아간다고 하셨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서머에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스프링에서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록 조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좀 빨리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뭐 저나 코치들이나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썸머 때는 좀 회사 인터뷰를 안 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스프링 때보다는 썸머가 항상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감독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 때보다는 더 나은 경기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선수들이 또 코칭 스태프들이랑 함께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명 확실한 건 썸머 때는 스프링 때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일단 썸머 때는 세트 하나하나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 최대한 더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으로 썸머를 임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자 인터뷰는 너무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썸머 때는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소영 기자인데요. 김정균 감독님과 김정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에 T1과 젠지가 출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규 시즌 중간에 출전하다 보니까 현재 컨디션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높은 확률로 패치 버전도 다를 것 같아서 메타나 그 티어픽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품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갔다 와서 좀 정규 시즌 복귀에 영향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김정균 감독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일정으로 생각하고 뭐 하면은 힘든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기간 이제 당연히 리그 중에 갔다 와서 이제 하게 되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도 초기 때 얘기한 것처럼 좀 여유롭게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이유가 컨디션이나 일정 상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좀 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너무 사우디컵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너무 그거 하나만 또 이제 몰입해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썸머 정규 시즌도 또 이제 진짜 컨디션 관리가 너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생각해서 이제 사우디컵 진행하고 정규 시즌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김정수 감독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우디 일정이 걱정돼서 어제 회사 매니저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패치 버전이나 뭐 일정 같은 건 대략적인 거 알지만 잘 아직 받은 게 없어서 모르겠고 선수들이 피로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주어진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조사 신윤재입니다. 겐지의 김정수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스프링 결승 때 카직스, 그리고 이번 MSI 결승 때 카서스, 그리고 우승 인터뷰 때도 이제 캐니언 선수한테 이제 샤코를 깎아오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서머 시즌에도 깎아온 비밀병기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챌린저스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피어리스 드래프트 관련돼가지고 이거에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조커픽을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캐니언 선수가 챔버폭이 매우 넓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밴 당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항상 선수라고 오뱅까지 생각해서 챔프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그때마다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고요. 계속 연습할 것 같아요. 여러 피트 그리고
페어리스는 솔직히 아직 초기 단계 그냥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 오면은 그때 맞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KMS 이성욱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성욱 감독님도 스프링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팀이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거는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힘들었다고 하셨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지 서머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비시즌 동안 개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이번 비시즌에 저희가 스프링 때 보여드렸던 그런 라인에서 이득을 못 보고 자주 싸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선수단과 같이 얘기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네, 스크린 내용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네,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네,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만유시 선수한테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이제 스프링 시즌도 그렇고 이제 MSI도 플레인 스테이지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긴 일정을 소화했는데 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서머 시즌에 다시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운 거 없었는지 듣고 싶고 미디어 데이에 이제 페이커 선수를 제외하면은 구만유 선수가 두 번이나 참여해서 제일 많이 참여했는데 뭐 팀 내에서 혹시 부주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좀 일정이 연속되면은 되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뭐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컨디션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서머 시즌 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상영형 다음으로 제가 두 번 참가한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제가 T1에 있는 연도가 상영형 다음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5분가량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 분 모두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줄부터 네 드릴게요. 네, 그 디스이즈 게임 김성준 기자입니다. 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헤나 선수랑 데프트 선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즌 바텀이 칼날기도 좀 너프되고 포탑 탑 방패에도 좀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두 선수 이번 시즌 바텀 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중요한 라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바텀 라인 전이 똑같이 중요한 메타인 것 같고 그만큼 상체도 중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데프트 선수 부탁드립니다. 대회가 이제 시작되어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느끼는 거는 좀 님들이 초반에 힘쓰는 상황보다는 좀 후반에 힘쓰는 상황을 더 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명확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초반에 활약하는 원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후반 픽들을 사용하는 팀은 이렇게 두 개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 들어주신 기자님 네, 두 분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세 번째 질문하게 됐는데 구마유시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작년에 그 결승전 인터뷰 때 그 기대했는 팀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광동 브릭스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제 광동 감독님이 이번 시즌 기대되도록 생각하셔서 지금도 똑같이 광동 기대될 만한 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마일 선수는 한번 광동 되게 주목할 만한 팀이라 네,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뭐 광동 아마 작년 롤드컵 때 스크림 하면서 되게 좀 잘하는 팀이어가지고 스프링 때 뭐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광동에 지금도 충분히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온 최기명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계셨던 기자님, 네. 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허수 선수랑 김혁규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젠지랑 T1, 하나생명, 삼강이랑 다른 서부 팀은 솔직히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런 리그의 구도와 팬들의 예측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쇼메이커 선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면 네,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꾸기 위해서 뭐 다양한 픽들이나 네,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많이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프트 선수? 저도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같은 리그에 이제 배울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두 분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T 강동원 감독님과 DK 이재민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어쨌든 LCK에서 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팀이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DK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선수, KT 같은 경우는 퍼펙트 선수라는 신인을 데리고 지금 다시 서머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두 선수의 성장이 두 팀의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은 이런 관점에서 두 선수의 성장과 서머에서 팀의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을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원 감독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어떤 게 지금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선수인 게 중요한데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선머 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퍼펙트 선수도 퍼펙트 선수인데 저는 오히려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의 선수들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은 실이 좀 정말 반전된 좋은 정말 좋은 경기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그런 마음을 갖는 데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감독님? 재원이 뭐였었죠? 서머 시즌에 루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팀의 성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네. 아 맞다. 일단 그 퍼펙트 선수도 뭐 루시드 선수도 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챌린저스에서 좀 뛰었던 선수들이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LCK에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은 어느 정도 빨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선수들한테든 챌린저스한테든 좀 배우면서 성장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머 시즌은 스프링 시즌보다는 거의 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하면은 제가 팬분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 시즌 목표가 이제 강팀 이겨보기거든요. 그래서 뭐 롤드컵 진출이든 뭐 우승이든 그런 것들은 강팀을 얼마나 이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팀들과에서 경기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겜톤의 박형규 기자입니다. 구마유수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데뷔 초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선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만의 그런 멘탈 단련법 혹은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경기를 하고 또 많은 큰 무대에서 패배도 겪고 좀 승리를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멘탈 관리하는 법은 좀 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좀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좀 건강한 방법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 현재 질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부터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원래
일단 저희 직업이 그런 부담도 많고 또 생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꼭 열심히 해서 올해 계속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엔즈 선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는 썸머 시즌도 잘 준비해서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경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도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우승을 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리그들은 꼭 우승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선수단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가지고 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마이스 선수. 저희가 많은 준우승을 하면서 좀 단단해지고 결국 우승, 롤드컵 우승이라는 꽃을 피워내면서 그 감동을 좀 팬들도 같이 느껴가지고 팬들도 이런 패배에 좀 단단해지셔가지고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썸머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MSI까지 저희가 세계 대회를 좀 못 가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국내 리그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또 이번 연도 마지막까지 롤드컵 마지막 무대까지 계속 가서 장기간 팬분들께 재밌는 좋은 경기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네, 팬분들도 많은 응원,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동훈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이제 정말 좀 소중하고 간절하게 다 같이 좀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보다 더 많은 경기를 오랫동안 하고 싶고 그게 롤드컵 가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데프트 선수. 선거 시즌에는 좀 더 재밌는 경기 그리고 더 치열한 리그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민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팀들 잘 이겨보고 롤드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시즌에는 좀 스프링 시즌보다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팬분들이 경기를 보실 때 네, 최대한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발전하는 팀이 될 수 있게 지금 내일이 기대될 것 같은 그런 팀 만들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매번 연습할 때마다 점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서 썸머 때는 더 잘할 수 있게 할 거고 또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부흥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성욱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플레이오프를 한 끝차이로 못 갔던 것 같아서 팬분들께 죄송하고 이번에는 좀 저희가 보여드렸던 단점들을 많이 고치도록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네, 플레이오프에 가는 모습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프링 때보다 더 발전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식 레드버스 선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포텐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는 그 포텐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저희 팀에 우려 섞인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서머 시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목경 감독님. 일단 저희가 항상 힘든 시기에 그리고 많은 패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분들께서 항상 엄청
열성적으로 항상 응원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번 썸머 때만큼은 더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더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드리고자 최대한 많이 웃을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썸머 이제 연습 준비 과정에서 결과가 되게 나쁘지 않고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연습 과정을 꼭 대회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우건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고요. 스프링보다 좀 더 이제 좋은 성적을 썸머 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시즌에 힘드셨을 팬분들을 위해서 서머 시즌에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